평범한 주부로 30여 년을 지내온 그녀가 진갑이 넘은 나이에 사회로 진출했다. 그것도 경쟁이 치열한 K-뷰티 시장에. 화장품 기업의 대표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문순의 대표를 만나보자. 출근 준비를 마친 문 대표. 오늘도 바쁜 하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. 예, 오늘은 제조사에 가서 마스크팩 나온 거 다시 확인해보고 제대로 나왔나 본 다음에 샘플링 작업을 한두 군데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팩을 뽑을까 합니다. 이제 가보겠습니다. 출근과 동시에 시작된 미팅과 상담들. 특히 오늘은 문 대표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한 고객의 상담이 진행됐는데 예민한 피부로 고생하는 고객들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때가 많다고 한다. 이제 계기가 된 게 한 제가 50살 때 그때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막 좀 눈에서 막 피눈물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그 면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던 거야. 알고 보니까 아, 염증이 예. 온몸에 염증이 나오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고 침하고 뜸으로 집에서 고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침하고 뜸이 뭔지 궁금해서 와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게 뭐지 이렇게 돼서 이제 바깥을 나간 게예요.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 한의학 공부를 했어요. 오늘날 기업이 탄생하기까지 문순의 대표 스스로 한방과 피부에 대한 공부와 연구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문 대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제품을 개발한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기술,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제품 개발에 힘썼다고 한다. 내가 어떤 제품 나답게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면역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. 항균하고 항염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. 해보니까 뭐 홍삼, 뭐 동충하초, 메가, 바실러스 유산균 이게 다 항염, 항금, 항산화예요. 그럼 요거를 다 모아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.